19살 이도현이라고 합니다. 현재 고등학교 3학년으로 재학 중이고 장래 희망은 맨몸 운동 세계 챔피언입니다. 스트리트 워크아웃이라고 길거리 운동이라는데 철봉에 더 다이나믹한 동작과 정적인 동작을 섞어서 같이 이렇게 구산 주로 그런 운동하고 있습니다. 복싱은 3년 정도 했습니다. 평소에도 UFC나 격투 같은 거 많이 즐겨보는데 프로의 벽을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.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. 그 연꽃은 정말 악조건과 힘든 곳에서 자라야지 더 활짝 핀다는 말을 옛날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곳에서 이 친구가 살아남으면 정말로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을 배워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친구의 도전을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못했어.
가드가 좋아. 아, 여기 어디야? 이거 시작은. 어, 이름 뭐야? 이지훈. 봐봐, 이 대패 봐. 쭉. 쭉 넣어볼게. 쭉 넣어봐. 너라도 보여줄 거지. 쭉 빼. 또 넣어. 그렇지. 따라와. 그냥 눈만 따라와. 머리나 이런 데 손 안 봐? 아니, 괜찮아. 어때? 바디 맞아 이거. 순간 너무 분한 동시에 뭐 뒤진 건가? 진짜 그냥 억울하면서 뭔가 울컥하면서 진짜 막 그냥 뭐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억 하고 쓰러져가지고 뭔가 다 내리가 스치더라고.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. 스파링 할 때 또래나 약간 저보다 한 두세 살 많은 형들 할 때는 웬만하면 다 비등비거나 우세인데 프로는 진짜 좀 차원이 다르다는 거 오늘 진짜 느꼈어요. 처음에 올 때는 그냥 무조건 이긴다는 생각으로 왔는데. 아 진짜? 하도 웹툰을 많이 봐서 그냥 개바르고 오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진짜 이게 벽이란 걸 처음 느껴봤습니다. 태어나서 진짜 프로는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. 이제 엄청난 노력을 엄청 많이 했구나 하면서 진짜 이 경험 차이는 절대 못 이길 것 같아요. 종목이 전혀 다르지만 이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요. 멋있는 이 친구의 그 강단과 이 도전하는 그 모습이 스트리트 워크아웃 도전했을 때 큰 무대에서 볼 수 있는 그날을 응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.